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청춘. 동양 고대 사상에서 청춘은 봄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청춘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생명력 넘치고 푸릇푸릇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죠. 네팔에서 지진으로 생명이 사위여 갈 때 무인 비행기 드론으로 봄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전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이들이 서울 도심 속 쪽방촌 지도를 만들며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돌도록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대학생 벤처 엔젤 스윙의 박원영 대표를 연결해봅니다. 서울시는 이 청년들이 봄의 기운을 잃지 않게끔 반값 월세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을 위해 낡은 고시원, 여관, 모텔, 빈 사무실 등을 사들여서 공동주거용 쉐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1, 2인 가구여야 하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자격입니다.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총 400시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최장 10년 동안 주변 시세의 80%의 세를 내며 지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드론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엔젤 스윙이라는 벤처 모임인데요. 공대생들이 만드는 착한 드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엔젤 스윙의 박원영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박원영 대표께서는 그럼 지금 대학생입니까? 네, 대학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벤처 모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네. 동아리인가요?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을 낸 회사인가요? 아, 저희 엔젤싱은 그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벤처입니다. 벤처. 네. 지금까지 이제 네팔 대지진 그리고 또 의료의 인프라 부족 문제, 대도시 슬럼가 문제, 농촌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 또 단순히 그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에서 월드 비전 같은 NGO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자체 수익을 통한 지속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회사라는 건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지금 주력 품목이 드론입니다. 드론, 착한 드론. 아직 그 드론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있거든요. 드론이 뭔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비행기인데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요즘에 예. 네, 군에서 활발히 이제 사용하다가 기술이 점점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최근에는 장난감 그리고 산업 그리고 농업에서 사용되는 드론 등 다양한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또 최근에 조류 퇴치용 드론이라는 드론을 제품화하고 있는데요. 과수원이나 공항 그리고 조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저희 드론을 사용하면은 조류 퇴치를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방송국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무인 항공기 이 드론을 활용한 그런 촬영 같은 거 카메라 촬영 같은 거는 많이 이제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네팔 지진 참사 때 원조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이게 네팔 지진 때 드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네팔에 지진한 것을 보고 드론 기술로 저희가 가진 기술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피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복구 인력이나 물자가 먼 곳에서는 심지어 외국에서 현장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고 또 구글맵을 통해서는 실시간 정보가 아니고 확대하면 해상도가 낮아서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심지어 또 지진이 나면은 일부 지역의 길이 끊어져 현장 접근이 어렵기도 하는데요. 바로 드론을 활용하면은 피해 현장의 정밀한 2D, 3D 지도를 실시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 구글맵보다는 한 10배 정도 정확하고 정밀해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지도를 보면은 운물의 색깔, 집에 무너진 벽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팔에 이번에 8월 달에 그것이 2015년 8월 달에 일이었는데요. 예. 그 일 방문 후에 저희는 또 지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상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에게 의료 문제가 심각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예. 병원 가는 데까지 보통 6시간, 또 길면 5일을 걸어가야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네팔에는 어떤 한 마을에서 콜레라가 퍼졌는데 예. 검진과 백신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마을 사람 5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이 드론으로 의약품까지 배달이 가능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예. 저희는 이제 그 드론을 통해 혈액을 큰 병원으로 운반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이제 원격 검진 그리고 또 백신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그런 배송 시스템을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하다가 이것을 실제로 테스팅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네팔을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테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박원영 대표께서 이제 대표지만 또 대학생이잖아요. 네, 얼마나 맞습니다.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렇게 네팔에서도 참 귀한 일을 하셨고 최근에는 그 쪽방촌 지도도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저희가 이제 학교 근처에 쪽방촌을 수업을 통해서 방문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 확인을 했는데 바로 학교 가까운 곳에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충격이었고 그게 관악구 쪽입니까? 네, 관악구에 예.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에게는 이제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지도 제작 기술이 있었기에 쪽방촌 지도를 제작하여 쪽방촌의 주거 환경과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된 기관에 이런 지도를 기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관들에게 효과적으로 환경 개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제 드론으로 구글맵보다 정밀한 3D 지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노인 낙상 위험 지역들, 노인들이 예. 넘어지기 쉬운 지역들, 또 소방차와 소방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와 골목들을 그런 정보들을 덧입혔고요. 이제 첫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지원으로 예.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울시와 함께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에 있는 여러 쪽방촌과 판자촌을 대상으로 이제 비슷한 활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촬영을 정밀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자체에 그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쪽에 좀 지역 개발 사업이나 어떤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주민들께도 그 지도를 보여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네.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계시는 은빛 사랑방에도 이제 지도가 기부가 되었고 예. 또 삼성동 주민센터라는 곳에도 이제 이 지도가 기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봉사활동을 그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보시고 이제 뭐가 필요하신지 그런 것들이 알기 쉽게끔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뭘 하시던가요?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그렇습니까? 자기 그 집이 이렇게 정밀하게 예. 위에서 이제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예. 것이 정밀하게 나와 있고 어디가 위험 지역이고 어디가 쓰레기들이 버려 있는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드론을 만들어서 사실 활용하는데 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국내 항공법에도 많이 좀 그 까다로운 게 있을 것 같고요. 왠지 네. 그 제작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일단은 비용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 비용 면에서는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과 연구과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비용이 넉넉하지 못하니 부품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번 고민해서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늘 가격에 이렇게 민감했기 때문에 예. 최적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박 대표 그 크라우드 펀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크라우드 펀딩이란 여러 사람들에게 원래는 그 제품을 얼리버드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제 돈을 미리 받고 제품을 개발하는 건데요. 저희는 예. 약간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약간 후원의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프로젝트에 서포트를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그 여러 사람들, 대중들에게 어필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취지로 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천명한 후에 후원을 받는 네. 거죠? 사회관계망 네, 서비스를 맞습니다. 통해서 네. 3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뭐 참가한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참가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네. 저희들에게 응원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정도나 돼요? 예. 총 두 번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고 600만 네. 원 정도가 총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 후원자로 이렇게 한 텀당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네. 200여 명 넘는 많은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그 드론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드론마다 종류가 많이 다른데요. 예. 이제 저희가 제품으로 만드는 것과 저희가 또 이렇게 지도 제작용으로 만드는 것의 가격 차이는 이제 천차만별로 나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보통 이런 지도 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2천만 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는 200만 원 이하로 제작을 해서 예. 실제로 이번 8월 달에는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에 이런 기술들을 이전해주고 이런 드론들을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기능만 잘 작동한다면은 요즘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여겨질 텐데. 그래서 네.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런 후원이나 어떤 기관의 네. 지원금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자체 수익이 좀 잘 이루어져서 이게 지속적으로 경영이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는 토탈 솔루션이라는 이제 지도 제작이나 항공 촬영 그리고 3D 모델링 등을 청소 대행 업체처럼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드론을 가지고 운영까지 모두 다 해드리고 그런 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두 번째로 이번에 올 상반기에 이제 판매될 조류 퇴치용 드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은 드론 하드웨어 판매를 통해서도 이제 수익을 이제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 회사로서 이제 수익 구조도 갖춰져 있고 좋은 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제 수익이 크게 발생한 적은 없고요. 이제 딱 법인 등록 중이고 저의 이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 올 6월 달 안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줄 수 있고 예.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이제 저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 그 벤처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본인 스스로의 계획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의 목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이제 꿈이 있습니다. 예. 또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창업 저희랑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힘든 순간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정말 보람 있고 값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무엇보다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 참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요즘에 이 생명력 넘치는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좋은 일에 많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런 점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젤 스윙의 박원영 대표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전 택시 운전 3년째 하고 있는 양준석입니다.
회사 다니고 이제 명퇴하고 세컨 잡으로 택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경험해보고 배웠다고 할까? 첫째 참는 거, 두 번째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힘든 일이니까 일 끝났을 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다들 고맙죠. 내 차 타주셨으니까. 상대방을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택시 하시는 분들 힘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세요. 저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오래오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자, 3년 차에 접어든 택시 운전 기사 우리 양준섭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우리 양준섭 님의 사연을 통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 이런 것들 보내드리거든요.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으로 제니스 이안의 At 17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70.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나이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은 서울시의 행정을 탐방해봅니다. 삼성동 옛 한전 본사 일대가 현대차그룹의 10조 원 넘는 가격으로 매각이 됐었죠.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난 2월 17일에 현대차 부지 개발 관련해서 사전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다. 이 내용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 김용학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생소한 단어가 사전협상. 사전협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사전협상 제도라는 것은 이 공공, 그러니까 즉 서울시가 큰 틀에서 제시한 개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수립한 개발 계획 안에 대해 건축허가 등 이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와 현대차가 함께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 그리고 공공기여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협의 조정해서 공공성 있는 계획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사전협상에서 이제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 그 다음에 교통환경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뭐 법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 시에서는 이 사전협상 완료가 저희가 이제 코엑스부터 잠실 운동장 일대를 국제 업무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마련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더 이제 구체화되어 가는 이제 첫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정말 그 강남의 굉장히 또 노른자 땅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이제 랜드마크로 새롭게 건설해 보겠다 이런 포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105층의 메인 타워를 비롯해 전시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또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 호텔, 뭐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주 복합적인 용도로 한 6개 동으로 지어지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남의 어떤 새로운 메인, 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15,000제곱미터의 그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 뭐 컨벤션 시설 등은 그 다양한 문화 이벤트라든가 이런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과 또 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통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대책안들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 발전을 시키고 특히 이제 안전 방제와 관련해서도 전 단계별 맞춤형 안전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운영을 해서 예. 아주 안전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 사업에서 가장 또 궁금한 거는 그 현대차 그룹이 이 일대를 이제 그 용도 변경해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개발 그렇습니다. 공여금을 서울시에 내야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네. 관건이었거든요. 강남구청하고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마찰이 심했었고요. 네,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단은 그 이제 현재 현대차 부지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걸 상업 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한 그 개발에 따른 어떤 이득을 일부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게 이제 공공기여금인데요. 그렇죠. 그 총액이 1조 7,491억 원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공공기여는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뭐 좀 복잡한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그 다음에 그 배수구역이라든가 관할 자치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이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뭐 철도, 도로 등 어떤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라든가 또 이제 잠실 운동장에 있는 주경기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시설의 정비 그리고 또 한강 탄천의 물환경 개선 및 수변 공원의 조성, 기타 또 생활권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정했고요. 예. 앞으로 우리 강남구하고도 잘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일정들을 조율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 강남구청하고는 잘 화해가 다 된 거죠, 지금? 일단 기본적인 원칙한 동의는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세부적인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한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강남구청 네. 측에서는 영동대로차 공간 개발해달라 이게 굉장히 네. 또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더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네, 큰 틀에서는 이제 저희 시하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거를 이제 얼마나 돈을 쓸 건지 또 어떤 일정과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현대차 예. 그 부지 개발 계획 좀 알려주시죠. 일단 사전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인허가라든가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뭐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는데요. 예. 현대차에서는 일단 이런 절차들을 올해 연내에 마무리 짓고 이제 내년도 초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인데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도 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까?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행정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예. 지금 총 20사업 기간이 27년으로 봤을 때 27년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65조 원으로 산정이 되었고요. 예. 고용 창출 효과도 121만 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강남의 새로운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현대차와 잘 협력해서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7년이라는 것은 인허가 2년, 건설에 한 5년 정도, 준공 후에는 20년 정도 그 경제 파급 효과를 산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 김용학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문정아입니다. 자, 이제 슬슬 봄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지인들 결혼한다고 청첩자 엄청 오거든요. 네. 요즘에 주말에 쉴 틈이 없는데 아, 그래요. 중국에서는 뭐 특별히 결혼할 때 선호하는 달이 있나요? 중국 사람들은 보통 짝수달을 좋아해요. 짝수요? 네. 오. 2, 4, 6, 8. 근데 특히나 6, 8, 9라는 숫자를 선호해서 네. 짝수달에 짝수일에 짝수요일에 결혼하는 걸 좀 선호한 편이에요. 9는 홀수인데? 네. 9만 빼고. 이것도, 아, 9는 그래요? 오래되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9 자체. 네. 그렇군요. 결혼. 결혼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네. 아닐까 싶은데. 오늘 중국어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뭡니까? 네. 결혼을 중국어로는 네. 지혜혼이라고 해요. 지혜혼. 한번 더. 지혜혼. 지혜혼. 그렇죠. 결혼이라는 그 한자 발음 그대로를 중국식으로 네. 바꾸자면 바로 지혜혼이고요. 지혜혼. 그렇죠. 신랑이랑 신부는 발음이 우리 한국 발음이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신랑이란 어때요? 발음. 자, 신랑 먼저. 신랑. 아, 정말 신랑이네요. 신랑. 한 번 더. 신랑. 신랑. 그다음 신부는요. 신娘. 신娘. 한 번 더. 신娘. 신娘. 진짜 쉽죠. 신랑은 무슨 무슨 군. 그렇죠. 신부는 무슨 무슨 양 할 때 이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신랑은 신랑. 네. 그리고 신부는 신娘. 결혼은 지혜훈. 지혜훈. 네. 지혜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이 청첩장은 뭐라고 하나요? 청첩장을 중국어로는 징지엔. 징지엔. 한 번 더. 징지엔. 징지엔. 그런데요. 요즘에는 네. 우리나라처럼 그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징지엔. 네. 징지엔. 칭지엔. 네, 칭이란 단어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뭐뭐 해주세요라는 그 요청할 때 쓰는 공손한 단어, 부탁. 공손한 부탁. 그렇죠. 바로 칭이 공손한 부탁을 나타내고 지엔은 네. 종이, 어떤 메모, 용지를 메모. 뜻하거든요. 그래서 칭지엔 하면 청첩장을 뜻합니다. 결혼은 지혜훈. 그렇죠. 신랑은 신랑. 신랑. 신부는 신냥. 그리고 청첩장은 지혜. 아, 칭지엔. 한 번 더. 칭지엔. 칭지엔. 그렇죠.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1451번님) 제 지인도 중국 사람과 결혼했는데요. 짝수달에 했습니다. 이렇게 단어와 생활을 연결해서 알려주시니까 참 재밌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중국어. 항상 또 배우고 싶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공구사후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항상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YTN 김학무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뭐 그 대학생 벤처 인터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중소기업들이 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경기도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은 기업연장 기동반 운영을 비롯해서 그 연장 방문이나 상생 협의에 또 그 기업 SOS넷 운영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일단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남양주시의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의 학교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공장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예. 증설을 하려던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증설을 포기하거나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렇군요. 업체 측이 이런 사정을 경기도에 접수하자 기업 SOS넷 팀이 남양주시의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세 차례 방문해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증설을 무사히 마쳤고 예. 이 결과 올해 20억 원의 매출 증가와 23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파주의 한 업체는 5년 동안이나 진입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역시 경기도와 관련 기관들이 수차례 상생 협의회를 열어서 도로를 넓혀줬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기업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지원해준 사례들인데 이게 경기도에 연락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해도 되고 예. 기업 지원과 등으로 전화를 해서 접수해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렇게 접수된 기업체 민원이 무려 만여 건이나 되는데요. 기업 현장 기동반이나 SOS넷팀 등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민원의 99%가 해결됐습니다. 예. 일부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물론 일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 수원 화성, 참 인류의 보물이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축성 220주년인데 올해가요. 자, 사업 올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수원 화성은 20년 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예. 올해가 성이 그 만들어진 지 220년째 됩니다.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성곽의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4대문, 또 국내 유일하게 수로 위에 지어진 누각인 화곡문을 비롯해서 서장대와 봉수대, 연무대 등 뛰어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동양성곽의 백미로 꼽히고 있죠. 여기에다 성곽 건설을 직접 지휘한 정조대왕과 부왕인 사도세자, 세경궁 시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행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복원과 보존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함께 정조대왕 행사 재현과 무예 24기, 또 마상무예 등 그 전통문화 행사 발굴과 계승 작업도 활발히 하고 있죠. 이런 문화 상품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국내 관광객이 수원을 찾고 있는데요. 예.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원시가 올해를 수원 화성 방문회로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가볼 만한, 꼭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 1월에 그 개막 행사를 갖고 시작했고요. 그 매년 그랬지만 그 10월에 열리는 수원 화성 문화제 올해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예. 관람객들은 아마 수원 화성 성곽을 둘러보고 이런 문화 콘텐츠도 찾아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원 화성 관련해서 가족들 많이 찾을 텐데 가족 단위로 좀 넘어가면은 괜찮을 법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가족들끼리 온다면요, 그 음악제와 영화제, 음식 축제, 뭐 또 화성 순례 등의 그 볼거리도 있는데요. 예.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수원 시내 한옥 숙박 시설을 이용해서 그 성곽을 둘러볼 수 있는 테마 여행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이런 상품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연인들이 가도 뭐 무리 없겠죠? 아, 예. 네, 이렇게 좀 한옥 체험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올해 좀 특별합니다. 수원 화성, 수원 방문의 해거든요. 화성 방문의 해, 축성 220주년 기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끝곡입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other, brother, brother.